자, 그러면 이어서 해볼게요. 이어서 하는데, 정당 지도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당의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정당의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정당의 조직은요, 일단은 예전에는 당대표를 총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20세기 시절까지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총재가 일단은 영어로 프레지던트니까 그걸 좀 겸하기도 했지. 근데 약간 권위적인 보스 정치 같다는 거야. 이걸 좀 타파하자는 취지에서 총재 대두를 그러니까 법으로 없앤 건 아니고, 약간 당에서 총재 제도를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천년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1년에 하반기 재보궐 선거를 진 거에 대한 책임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직을 내려놔요. 그 이후에 이제 새천년민주당은 새로 총재를 뽑지 않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차 이 지도부 체계를 바꾸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은요, 2002년에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이제 이회창 총재가 물러나고 그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는 본인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 다시 집중을 하게 되지. 근데 이제 이회창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2002년 대선에서 진 다음에 좀 정치를 좀 쉬어요. 쉬다가 2007년에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은요, 그때 그 창당에 그 필요한 그 사람을 다 모으지를 못해서, 그래서 아마 창당은 못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랐지. 그리고 이제 결국 3등 했죠? 3등하고 자유선진당을 창당한 다음에 총재를 역임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본인은 총재를 하고 싶었겠지? 그게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당 총재를 했던 사람이 이회창 씨예요. 이회창 씨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당 지도부에서 총재라는 이름으로 당수를 한 사람은 없어요. 자유민주연합도 2004년 총선 이후 김종필 전 총리가 총재직에서 은퇴를 하게 돼요. 정계에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래서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당수를 당대표라고 부르는데, 파티 리더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과반 정당 또는 가장 큰 다수 정당이 과반을 못 넘었을 경우는 그 다음 정당이랑 연립 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과반의 연합을 만들어요.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 그런 연립 정부 되게 많이 나오죠.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그렇게 총리를 많이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아요. 겸임이지. 그래서 당대표는 이제 대의원총회, 우리는 흔히 전당대회라고 부르는 그 총회에서 선출을 해요. 이제 당 지도부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연직 최고위원 역할을 수행을 해요. 당연히 이 사람은 굳이 최고위원이라고 안 부르는데 최고위원이잖아. 이런 거지.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를 하는 게 당대표 아니면 원내대표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의석을 20석 이상 배출한 교섭단체의 당대표는 국가의전서열에서 부총리급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부총리에 준하지.
부총리 예우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의전서열이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부총리 쭈르륵 순서대로 있고, 부총리가 끝나면요, 그 다음에 교섭단체 여당 대표가 그 다음 의전서열이에요. 그 다음에 의전서열이 야당의 당대표. 그렇고요. 근데 당대표가요, 월급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흔히 당에서 진짜 그 일반 그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지만요, 그런 그 당원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당원인 건 똑같은데 그 정치 활동을 하는 당원들은 월급을 당에서 받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그 모두가 돈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당에서 그런 약간 사무관 이런 거를 맡지 않는 한, 그 당 안에서 그 사무직 이런 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뭐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은 월급 받지? 근데 그 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서울특별시당의 대표를 맡는 사람 뭐 이런 거, 그 지방 그 시도당 대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월급 안 줘요. 근데 당비는 내야 돼. 당비는 내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 같은 경우는요, 일단 더민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월에 200을 내야 되고요. 아니면 월에 100을 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겸직일 때 더 많이 내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월급이 나오잖아. 근데 의원이 아니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비를 좀 차등해서 내라고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그거에 상관없이 월 250씩을 내더라.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월 250을 내고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 의원 그 월급도 안 나오는데. 대신에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 그 비영리 교육사업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8월 28일에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를 맡고 있어요. 양력을 좀 요약을 하면 성남시장 했었고, 경기도지사 했었고, 대통령 선거 최종 2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의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이 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8월 28일에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됐죠.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가 없어요. 전 당대표였던 이준석 씨가 당원권 정지 6개월 먹어가지고,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먹는 동안에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버린 거야.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면 이제 기존의 당 지도부를 안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에서 당대표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그 물러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이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가자 하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는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사퇴를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대위를 만들자고 의결을 한 거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최고위원 사퇴 안 한 상태에서 우리 물러나고 비대위 만들자 하고 의견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집행정 이제 가처분 신청 사항이 나와가지고 지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예요. 일단 법원에서 비상대책위원장만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를 먹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집행정지 가처분과 관련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 정지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면요,
일단 국힘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원래 당대표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일을 수행할 수 없으면 원내대표가 대신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과연 이게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이 좀 상식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거를 좀 약간 가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소송하는 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 풀리고 나면 왠지 원래 그 당대표 임기 기간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당대표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당대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또 출마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대표였던 이은주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소득당은요, 신지혜 전 상임대표가 임기가 끝나가지고 일단은 김영길 사무총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예요. 그리고 시대전환. 시대전환은 조정훈 의원이 대표랑 원내대표를 다 겸직하고 있어요. 참고로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의원 자기 한 명이니까 계속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원내대표는요, 국회법 조문상 대표 의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영어로는 플루어 리더예요. 플루어 리더인데, 원내대표는요,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역할로 원내대표를 따로 해놔요. 옛날에 총재 시대에는 총재가 원내 총무를 임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원내대표를 뽑는 게 아니에요.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서 국회에 나가는 사람들만 하는 회의가 의원총회가 있어요. 이 의원총회에서 뽑아요. 그리고 국회를 시작하고 마치, 그러니까 국회의 그 회기를 시작하고 마치는 거를 역할을 맡는 게 원내대표고요.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거, 청문회나 공청회 진행하는 거 등등 이거 원내대표가 하는 역할을 맡고요. 사실 원내대표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주도할 수 있어요.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이 탄핵 소추안 내자 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에서 당대표와 더불어서 당연직 최고위원. 당연히 최고위원이지? 이 사람들?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원 당규랑 상황에 따라서 당대표를 능가하는 실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처럼 당대표가 국회의원을 안 하는 원외 인사야. 그러면요, 이준석 씨가 국회에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정기 국회 시기에 한해서 당론을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 국회 시기에만이에요. 일반 시기에는 당대표가 하는데 정기 국회 시기에는 원내대표가 당론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박홍근 대표고요. 국회의원, 삼선 의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요. 사선이고요. 현재는 그래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요. 그렇고 정의당,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은주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둘다 맡고 있고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의 권한을 역시 대행할 수 있는
용인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실 기본소득당도 국회의원 의석 한 석밖에 못 냈어요. 그래서 용인 의원 의원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의원 한 명이 원내대표 하는 거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대전환 역시 의원 자기 한 명이야. 그래서 자기 한 명이 원내대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당의 최고 지도부는 최고위원이라 불려요. 그래서 이 최고위원은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회의를 하고 결단을 내려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들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뽑는 선출직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직이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당연직 최고위원회, 당연히 당대표랑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회 들어가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일 때 비상대책위원장만 뽑고 최고위원을 그대로 돌린다 하면 비대위원장도 당연직 최고위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당헌에는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대통령 후보도 당연직 최고위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요, 대통령 선거의 운동기간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끝나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연직 최고위원의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은요, 전당대회에서 선출을 해요. 근데 집단 지도체제일 때는 최고위원 투표를 해가지고 그 중에 1등이 당대표를 맡아요. 이럴 경우는 당대표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최고위원들이 견제를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라고 해가지고 당대표 선거랑 최고위원 선거를 별도로 해요. 이럴 때는 당대표의 권한이 강해지죠.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을 몇 명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에 비해서 권한의 일부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각 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각 당에서 좀 그 당의 당세의 규모가 적은 지역에 출신의 최고위원을 지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을 한 명을 지명을 해요.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못 올라올 사람이었는데 호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역 배려 차원에서 한 명을 지명을 했더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청년 최고위원도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지명을 했어요. 별도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보니까요,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모두 다 수도권이에요. 지방이 없어요. 심지어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이 당세가 강한데도. 그래가지고 지금 중심이 수도권으로 와버려가지고 그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지명할지 모르겠는데 호남 출신의 당대표를,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을 선별을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대통령 후보는 왜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대우를 받느냐 하면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충분한 게요, 정당이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우는 게 뭐냐? 정권이에요. 여당은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야당은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해요. 그 상태에서 정책을 내걸고 싶어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시기에 한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버금가는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선거 시즌에 당 지도부 회의에 대통령 후보도 참석해요. 당론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지방 유세를 다니고 있는 중이면요, 화상회의로라도 참석을 해요. 아니면 대통령 후보가 본인이 서울로 오거나.
그래서 이 관례는 언제 생겼냐면요.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생겼어요. 그전까지는 없었거든. 왜냐면 그전까지는요.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면요. 대통령 후보를 총재로 올렸어요. 그랬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총재로 올리는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이명박 씨가 당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때 맡았던 당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씨가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한 다음에 물러났잖아요.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제 대권 도전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사실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가 그때 됐었으면, 박근혜 씨는 전직 대표로서 상임고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임고문이니까 충분히 그 어느 정도 그 당에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근데 그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당직을 맡은 게 없어가지고 당연직 최고위원을 대우를 해줘요. 이거는 이제 당시 한나라당의 당대표였던 강제섭 전 대표가 결정한 사항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 당연히 최고위원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관례가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요, 이번에 당대표가 되기 전까지 이제 더민주에서 상임고문을 맡고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상임고문직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된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물러났잖아요. 경기도지사를 물러나면서 당내 최고위원 역할을 수행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최고위원의 권한은 대표 최고위원이랑 최고위원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당연직 최고위원들은 보통 이 대표 최고위원이라고 불러요, 보통. 당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떤 권한이 있냐면요, 주요 회의들을 소집할 수 있고, 당직자들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고, 공직선거 후보자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이라고 했지 공천은 아니에요. 주요 당직자나 공직 후보자 의결권,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 후보자들을 공천하는 거는 최고위원들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대표급 최고위원들은 추천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는 대통령 후보도 이 대표 최고위원 대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권한은, 그래서 위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가 소집권을 행사를 한 거야. 그리고 임명 의결권, 공직 후보자도 추천 의결권, 공천 의결권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를 의결할 수 있어요. 그렇고요. 그럼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뉴스에서 하도 이제 비대위 하니까 하는 얘긴데요. 당의 상황이 비상일 때 임시로 구성된 위원이에요. 비상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당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로 당대표를 물러나거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는 당대표직을 유지해도 돼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내려놔야 되거든. 그리고 아니면 당대표가 징계를 먹어요, 이준석 씨처럼. 이런 등등 모종의 이유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한 사람들을 사항이 생기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돌아가요. 또는 정당에서 심각한 윤리적 논란 사건이 발생해서 그 책임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 그럼 당연히 비대위 가야 되겠지?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지도부가 사퇴했을 때. 보통 우리나라 교섭단체 정당들 중에서
이 비대위원회가 출범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에서 져서 선거에서 지면 툭하면 비대위예요. 그래서 보통 비대위원장은요, 당대표가 사퇴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될수 있어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대위원들은요, 만약에 당대표만 물러나게 되면 최고위원들이 그대로 비대위원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고위원들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모두 지명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 측에서 졸라게 길어질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원내대표가 일단 비대위원장을 겸임을 할 경우 좀 바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새로 영입을 하고 나는 원내대표로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집중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로 딴 사람을 의원총회를 열어서 따로 지명을 하고 원내대표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요, 아예 비대위를 만들 때 처음부터 새로운 인물로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인 씨죠. 김종인 씨는 이따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비대위는요, 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분기를 넘기지 않는 게 좋기는 해요. 진짜 그냥 임시로 돌리는 위원회니까 그냥 몇달 안에 전당대회 해가지고 지도부 새로 뽑는 게 나아요. 근데 정당 상황이 너무 개판이면요, 비대위 체제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랬는데요. 국민의힘이 그 미래통합당 때요, 예, 총선에서 완전히 그 졸라게 깨진 다음에요, 그 미래통합당이랑 그 비례정당 다시 합치면서 당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새로 만들죠. 국민의힘을 새로 만들면서 그 당대표를 뽑은 게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창당준비위원회를 잠깐 거치고 만들어요. 잠깐 거치고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바로 그냥 당 지도부로 가는 게 아니고 비대위를 가는 거야. 그 비대위를 2020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10달 동안 김종인 씨를, 그것도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김종인 씨는 그 국힘 당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김종인 씨는 비대위원장을 10달이나 했고요.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이겼죠. 그리고 이제 김종인 씨는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대표 직무대행, 그걸 아마 원내대표가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할 때까지 좀 다시 좀두 달간의 시간을 더 두고 있다가, 이제 작년 6월에 이준석 씨를 초대 당대표로 선출을 했지. 그래서 국민의힘은 만들고 나서 당대표 선출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비대위원회를 1년 돌린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선거 시즌에 하나여 임시로 만들어지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선거대책위원회는 보통 각 당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긴 한데요, 여기서 선거대책위원장, 뭐 총괄선대위원장도 있고, 뭐 선거대책위원장도 있고, 뭐 선거대책위원장을 한 여러 명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은 보통 상황이면 당대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중에서 맡는 경우가 많아요. 더민주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두 명이었죠? 그두 명의 비대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도 맡았었죠. 그렇고요. 아니면 이제 당에서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선거를 총괄 지휘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는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이었는데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면서 자기도 지역구 출마를 했는데 원래 그러면 총괄 선대위원장이면 다른 지역 선거도 지원 유세를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구에서 너무 그 생각보다 상대 후보가 좀 그 토박이 의사 출신이라면서 굉장히 좀 막 인기를 좀 몰아가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다른 지역 지원을 못 가겠는 거야. 발이 묶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이재명 의원이야 당선은 좀 쉽게 되기는, 그러니까 결과로만 보면 사실 이재명 의원이 뭐 무난하게 당선은 됐는데 당선은 됐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선거는 망했죠. 하여간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럴 수 있구요. 자,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이 김종인씨가 있죠. 1940년생이고 김종인씨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가 요 뒤에 있는 사진 때문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이 바로 이분이에요. 김병록 판사예요. 이 김병록 판사의 손자가 김종인씨예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씨가 5선 모두 비례대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전신인 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기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비대위원장 그 2014년 이후 그때 비대위원장을 잠깐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거대 양당 모두 비대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도 김종인 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김종인 씨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종인 씨의 도움을 받긴 했는데 김종인 씨가 몇 달 만에 나왔거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치계에서 정당 지도부 일타강사. 그래서 김종인 씨가 다음번에 또 어디에 비대위원장을 할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한 상황이 되네요. 근데 이제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본인이 그 소속된 정당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오히려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 당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김종인 씨가 이제 80대가 돼가지고 과연 다음 대선 때도 이 약간 선거대책위원장 뭐 이런 약간 뭐 이런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선거에 자문을 줄지는. 그냥 아예 정계에서 은퇴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전당대회 파티 컨벤션 이건 뭐냐 하면요, 정당이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대의원 대회예요. 목적은 간단해요. 정당의 지도부나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을 해요. 그리고 당원, 당규의 개정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을 소개하거나 토론회를 개최, 이것도 전당대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등의 기타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당원들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합대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당대회 때마다 당대표를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을 하는 거는 그 당대표 임기가 아마 2년일 거예요. 그 임기 끝날 때쯤에 쫙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최종 지명하는 날이 전당대회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국민 참여 경선이 있는 날,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 이런 거 전국 투어를 할 때는요, 이제 마지막 날이 보통 서울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서울에서 경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전당대회를 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지명하는 날, 행사도 당연히 전당대회에서 하는 거지. 그렇고, 그리고 전당대회는요,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굉장히 달랐는데, 1980년대는요, 장충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했어요.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선거 장충체육관에서 체육관 투표했잖아요? 그거고요. 1990년대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전시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코엑스라든지, 세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그 한겨울역은요, 순전히 세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역이라서, 그러니까 세택이라는 그 약간 그 전시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역이에요. 한겨울역은 그 옆에 바로 옆에 대치역이 있지만, 바로 그 옆에 대치역이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겨울역. 그래서 한겨울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뭐냐? 양재천을 건너야 돼가지고, 한겨울역이 양재천을 건너야 되는 그 바로 그 역이라서 타는 곳이 굉장히 낮아요. 깊어요. 타는 곳이 지하 5층인데, 그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이유 중 하나가 세택의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그 세택 관련 지하주차장이 같이 한겨울역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근데 문제는 21세기가 되면서 서울에 있는 각종 전시관들이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대관이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킨텍스로 가게 돼요. 킨텍스, 일산의 서쪽 끝에 있죠. 대화동에 있죠. 심지어 대화역에서도 500m 이상 걸어가야지 킨텍스 1전시관이 나와요. 킨텍스 1전시관 그렇게 있고, 킨텍스 1전시관을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가야 거기서 이제 킨텍스 2전시관으로 넘어가는 그 무빙워크가 한참 있죠? 거기까지 가야 킨텍스 6전시장에서 10전시장까지가 있어요. 플레이 엑스포는 바로 그 킨텍스 그 끝에서 하죠. 그래서 그 아시아 탑5 규모의 전시관인데요, 연계교통이 개불편해요. 그러니까 킨텍스 1전시관만 해도 대화역에서 5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킨텍스 2전시관 갈 거면 대화역에서 거의 1km를 걸어야 돼요. 거기다 대화역 3호선의 제일 끝역이잖아요. 제일 끝역이니까 3호선 알잖아요. 그 대화 가는 열차랑 아까 100%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열차는 구파발역에서 끊잖아요. 그니까 대화 가는 열차 한번 놓치면 깨갱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산중앙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 곳에 있다 보니까요, 원래 옛날에는 그 M7106번 버스 있죠, M버스. 그 일산에서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그 M버스가 원래는 대화역까지만 그 승객을 태우고 다 내리려고 했는데, 그 이제 킨텍스에서 큰 전시회가 있을 때 한정으로 킨텍스까지 태워주기는 했어요. 킨텍스 1전시관과 2전시관 사이로 킨텍스 가실 분들 그냥 앉아 계세요 하면서 태워주기는 했어. 근데 이게 정착이 됐더라. 그래서 이제 M7106번 버스는 이제 킨텍스가 첫 정류소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기순환버스, 그 뭐냐, 분당에서 일산까지 오가는 버스에
그 일산 쪽 회차는 킨텍스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니까 연계도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요. 킨텍스가요, 항상 대관 공간이 남아돌아요. 그 킨텍스에 막 음식점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 대관 공간 남아돌아 가지고 대관료가 좀 싸요. 대관료가 좀 싸고요. 그리고 킨텍스 이외에 다른 체육관에서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당사에서 간소하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2022년부터는 다시 이제 체육관으로 가기 시작했지. 전당대회에 참가하려면요, 정당에서 그냥 당원이면 안 되고 대의원이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의원들은요, 일반적으로 선출직 대의원들은 당적에 1년 이상 등재돼 있으면서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 당원들이 선출한 지역의 대표들이에요. 권리 당원들이 선출. 그러니까 그냥 당원들은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권리 당원들은 이 대의원 선출권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 당원이랑 당원의 그 차이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당연직 대의원인데요. 당연직 대의원은 굳이 이렇게 선출되지 않아도 대의원 권한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당연히 대의원이죠.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대의원 주고, 그리고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요 당직자들까지는 대의원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요, 옛날에 총재를 겸했던 시절은 있지만, 그 총재 제도가 없어진 이후로 현재 정당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당직을 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대표를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나오려면요, 그 당대표면 사퇴하고 나와야 돼요. 그 당직은 사퇴하고 나와야 돼. 고문 상그 상임 고문 이런 건할수 있어요. 고문직은 유지하고 나올 수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당대표는 사퇴하고 나와야 돼. 물론 대통령이 당 적은 가질 수 있어요. 당원에 가입돼 있어요, 대통령들은. 대통령들은 그당 적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도 당연히 당 적은 갖고 있어요. 당비 납부해요. 전직 대통령들도 다들 그 당비 내고 권리당원으로 활동해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 원로 지도자니까, 전직 대통령이면. 그렇고요. 그럼 이제 규모가 작은 군소정당들 있죠? 그 정당들은 전당대회를 어디서 하느냐? 굳이 큰 체육관 안 빌리고요. 그냥 그 국회에 회의장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시설들 써먹고 그냥 조그만 규모로 그냥 개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외로 큰 체육관을 빌려서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합당대회. 예전에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랑 바른미래당으로 그 통합한 적 있죠? 그런 통합대회의 경우는 큰 체육관에서 진행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우리나라 원내 정당의 최고위원회들은 누구누구에 있는지 이름만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만 3월에 선출이 됐고요. 나머지 당대표들이랑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당대표로는 이재명 의원이 선출이 됐고, 그리고 득표율 순위대로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들이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정 최고위원만 그 친문 쪽이었고,
나머지 4명은 친명 쪽이에요. 그렇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추후에 지명할 예정.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청년국회 의원이에요. 아직 30대야. 장경태 의원 아직 30대인데 아마 이 5명 중에 유일하게 30대일 거예요. 청년 의원이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대표 징계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비대위원장도 지금 직무 정지고, 원내대표로는 4월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위원회의 의장은 성일종 씨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으로는 엄태영, 전주희, 정양석, 주기환, 이소희, 최재민 의원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기환 의원은 호남 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뭐냐? 선출 최고위원 말고 여기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들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인데 그 지명직으로 해가지고 호남 지역을 배려한 이 임명이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이소희 씨, 최재민 씨이두 사람은요. 청년 20대, 30대들 중에서 비대위원을 뽑은 거야. 그렇게 뽑아놨고요.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정의당은 상무집행위원회, 약간 비대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은주 의원이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겸임하고 있고, 지방선거 지고 나서는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상대책위원으로는 전태일재단의 사무총장이기도 한 한석호 씨, 그 다음에 김희서 씨, 문정은 씨가 있는데, 문정은 씨는 전 부대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당, 전 당대표는 임기 만료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용해인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사무총장 있고요. 그리고 시대전환. 당대표 겸 원내대표, 자기 혼자 의원이라서. 그 상임 대표당원으로는,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컨텐츠 한번 쭉 둘러봤고요. 그래서 당내 지도부 보니까 사실 대단한 인물들 많아요. 대단한 인물들 많은데, 이 사람들끼리도 되게 대립을 많이 한다. 최고위원들끼리도 대립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국민들, 특히 국민들 중에서도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당원 동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그당 안에서 의견 대립이 심한 걸 원치를 않죠. 원치를 않는데, 사람이 그게 쉽게 되냐고. 쉽게 안 되죠? 사람이 그게 쉽게 안 되는데, 뭐,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네, 오늘 정당에 관한 컨텐츠 한번 GT위키로 알아봤는데, 오늘 여기서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냐. 다음번에 각 정당 계보, 이런 거는 내가 한번 사심역사 컨텐츠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